있죠. 이 한강 구석구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석구석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요.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은요, 지난 6월 29일에 개장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강에서는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의 한강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과거의 한강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역사와 함께 흘러온 한강. 굽이굽이 세월 따라 한강의 모습도 많이 변해왔는데요. 그 속에 묻어있는 우리네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 태양 참 뜨겁죠? 네, 덥고 갑갑한 이 도시에서 한강공원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고요. 한강이 너무 신나서 좋아요.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나와서 휴일날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 보라 보세요. 시원하죠? 네, 바로 전데요. 아, 네? 진짜요? 네, 스릴이더라고요. 이분은 한강 전문가 손종은 교수님이십니다. 수정 씨 맞죠?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가시죠. 네. 아, 정말 한강을 네. 신나게 즐겨봤는데 네. 한강은 정말 쉼터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쉼터 같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야기와 유물과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자, 그럼 한강의 수은 이야기 들으러 출발해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한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길 따라 가볼 예정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 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날랐죠. 세금도 나르고 그 다음에 상품도 나르고 그래서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로였어요. 이렇게 나룻배로 소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고 했지만 다리가 생기면서 점차 배들은 사라지고요.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한강에 섬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선유도. 그리고 여의도? 여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잘 아는데 네.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 섬이었어요. 저쪽 그 강 건너에 압구정동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흙을 다 파다가 했었죠. 그래서 섬이 없어진 거예요,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 그려진 옛 지도를 보면 저자도라는 섬 보이시나요? 네, 정말 섬이 있었군요. 네. 위에가 조금 더 올라가면 네. 아주 그 옛날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다리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오래된 다리가 여기 있었다고요? 어디,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로 여기 한강의 주류 중랑천 하류에 있는 살고지 다리입니다. 예. 네. 이 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예요. 900년 된 다리인데. 만들어진 지 500년도 넘은 돌다리인데요. 조선시대 돌다리 중에 가장 긴 다리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보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다리냐면 가장 빨리 놓아지기도 한 것이지만은 여기로 건너서 이제 송파나루로 건너서 잠실로 해가지고 여주 2000 밑으로 가면 이제 중원지방이죠. 충청도하고 중원지방인데 그리로 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이 다리가 가장 오래됐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다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강 건너의 산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배를 타고 용산을 거쳐 마포 쪽으로 향해보는데요. 마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물자가 와서 물자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가지 그 사람도 내리고 하는 거꾸로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마포에 내려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이쯤에 마포 나루가 있었는데요. 도성과 가까운